안녕하십니까, 한수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이 앞에 보시다시피 이 루터라는 기계를 가져왔어요. 라우터라기도 하고 부르는 방식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트리머보다 훨씬 더 커다란 기계이고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하는 기계인데 평탄 작업도 하고 어떤 그 몰딩 같은 경우에 곡선 작업 여러 가지 그 작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그 테이블 위에 그 나비장을 없애고 이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부분이 이제 오늘 사용할 루터라는 기계인데요. 라우터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기는 한글로 이제 루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셨던 이게 이제 트리머라는 기계예요. 트리머. 근데 이 크기가 이제 비교가 되시죠? 요만한 크기가 있고 훨씬 더 큰 크기의 기계이고요. 이 날 크기를 비교했을 때도 지금 여기 끼워져 있는 날이 이런 형태의 날이거든요. 지금 끼워진 요 지름, 날의 지름을 봤을 때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날의 지름을 단순 비교해도 이 날의 크기가 가늠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루터를 이용해서 여기 지금 이제 테이블의 갈라진 부분을 이 나비 형태로 이렇게 끼웠거든요. 근데 이 끼워진 부분을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갈아낼 겁니다. 그 작업을 대패를 할 수도 있고 뭐 조각칼로 깎아낼 수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지만 이제 루터라는 기계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용도에 맞춰서 날을 교환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 조금 붉은 날을 이용을 해서 바닥 작업을 할 겁니다. 평탄하게 화살표는 날이 회전하는 방향을 얘기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다라는 이렇게 도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 이걸 이제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날을 이렇게 끼워 놓고 이렇게 양쪽으로 단단히 고정을 해줘야 작업 중에 날이 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날을 단단하게 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서로 모이는 방향이면 날이 잠기고요. 풀 때는 반대로 벌리는 형태로 하게 되면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능을 잠깐 보게 되면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날이 바닥에 지금 닿았잖아요. 이보다 내가 더 올라오지 않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쭉 내려서 이게 걸리는 부분까지 내리면 이게 안 올라오고 고정이 됩니다. 또 이제 고정이 된 상태보다도 어느 정도 이제 유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또 올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닥을 처음에 대는 거는 나중에 사용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깊이 조절할 때 이걸 아예 고정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깊이에서 내가 얼마나 더 깊이 이걸 작업을 할 것인가 그렇게 또 구분이 되는 거고요. 얘는 잠깐 그러니까 이게 잠금 장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이걸 풀면 다시 올라가고요. 이렇게 당겨주면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 여기 지금 나사 요 볼트를 이용한 부분하고 여기 레버를 이용하는 부분하고 같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간단하게는 이 레버 부분만 사용해서 하기도 하고요. 자, 여기 앞에서도 보면 이런 높이에 대한 이게 센치, 7cm까지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보면 얘를 돌렸을 때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돌리면 깊이 조절. 만약에 내가 하나의 깊이가 아니라 여러 단계의 깊이를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 나사를 조절을 해서 그 깊이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 루터 작업을 할 때. 그리고 여기 이제 스위치가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날을 교체하거나 끼울 때는 항상 이 플러그를 빼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이 스위치가 눌려질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날을 다 교체하신다면 다시 이제 플러그를 꽂아야겠죠. 자, 이게 들어오는지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트리마에서 들을 수 없는 아주 소리도 커다란 소리가 납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모터의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회전력도 강하고 소리도 크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여기 테이블에 한번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간단하게 높이를 이제 조절을 해볼게요. 지금 바닥으로 내려진 상태. 이게 이제 지금 최종적으로 작업해야 될 깊이고요. 얘보다 더 깊이 파이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지금 이걸 조절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걸 고정해주고 더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높이를 조금씩 조절을 해서 이걸 파 내려갈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두께가 1cm가 훨씬 넓어요. 이걸 한 번에 작업을 해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날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여기 끼워진 나무가 단단한 거기 때문에 1cm를 한 번에 하게 되면 이 날에도 무리가 가서 날이 부러지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단계 5mm씩 하든지 이걸 조금씩 깊이 조절을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높이가 일정하게 이제 어느 정도 맞아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듬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네, 이제 1차 가공이 이제 다 된 상태예요. 여기서 이제 대패 작업과 사포 작업을 하면 이게 깨끗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방금 영상을 보셨다시피 라우터는 평탄 작업을 하고 하는 용도, 그러니까 날을 어떻게 교환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나비장을 평평하게 하는 작업을 보셨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조각을 할 때 부조 판 조각을 할 때 바탕을 없애는 과정하고 그 조각하는 모습을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안전한 목공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